성질 나죠. 그냥 고발해버린다. 황당. 그렇지. 그렇지. 기분 대납지 뭐. 경비원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, 인력 파견 업체가 월급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. 월급을 덜 준 건데요. 월급 명세서에 보험료를 실제 낸 금액보다 높게 적어놓는 수법을 썼습니다. 월급 명세서에는 7만 3천 원을 낸 걸로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해보니까 실제 회사가 낸 건 4만 2천 원대였습니다. 3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을 회사가 챙긴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회사가 덧대간 4대 보험료는 2년간 50만 원이 넘었습니다. 이런 속임수 한두 곳에서만 쓴 게 아닙니다.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곳만 5곳이 되고요. 목포시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116곳 중에 78곳, 업체로 따지면 10곳 중에 딱 한 곳만 빼고 9곳이 이런 행각을 벌였습니다. 여러 경비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대체로 200만 원 초반대, 2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몇만 원을 덜 준 겁니다. 인력 파견 업체의 직원들이 많게는 수천 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 직원에게 보험료를 만 원씩만 속인다고 가정해도 월에 수천만 원, 한 해에 억대의 돈이 됩니다.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. 자꾸 따지러 든다 하면 너 그만두라고, 우리는 그만둬야 될 입장이니까. 그래서 100만 원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하나 써주십시오.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되는 경비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을 위해 몇 년간 건강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줬는데요. 경비원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냈고 업체가 떼먹는 돈만 늘어난 경우도 많았습니다.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감면이 되니까 이미 혜택을 본 셈인데 노동자 것까지 이중으로 챙긴 겁니다. 해당 업체들 입장을 들으러 연락을 취해봤습니다. 저희가 해명을 해드려야 되는가요? 근데 속은 건 경비원들 뿐만이 아닙니다. 아파트 관리비도 더 냈을지 모릅니다. 인력 파견 업체가 아파트 관리소에 각종 비용을 속인 정황도 포착됐는데요. 주요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. 65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경비원들의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가 놓고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11개월 차에 해고하는 겁니다. 퇴직금은 고스란히 업체로 흘러들어갑니다. 이 액수가 한 단지에만 수억 원에 달해 소송전에 나선 아파트들도 있습니다. 난방비가 대폭 오르며 관리비 부담이 커졌는데요. 아파트 관리비도 꼼꼼히 확인해 이런 경비원 파견업체들의 행태 근절시켜야겠습니다.